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BJ몽지 따라하는 정치자금 24번째 방송 오늘 시작합니다. 3월 21일, 네, 화요일 방송입니다. 네, 네, 저희 코테라 TV에 BJ분들이 많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 종방을 하시는 바람에 방송을 하고 있는 분이 저랑 BJ 빅머니님 그리고 BJ 해피님 세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입 BJ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연락 주세요. 많이 많이. 네. 많이 많이 연락 주시고요.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뉴스 브리핑입니다. 왜 울어요, 연합회님이 또? 아, 워낙 바쁘셔가지고 그래요. 이게 컨설팅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쁘고 다들 그냥 뭐 돈 버는데 바빠갖고 저처럼 이제 방송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닌 이상은 힘든 것 같아요. 다들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셨어요. 방송도 하면서 저는 공부를 많이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자, 첫 번째 코너는요. 네. 저는 계속 할 겁니다. 시간대를 바꾸던가 해서라도 계속 할 겁니다. 뉴스 브리핑이고요.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짜잔. 네. 중소기업부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네. 중소기업들이, 제가 이제 컨설팅 하다 보니까, 그 상당히, 그, 물론 이제 중기청에서 나오는 올해 중기청의 그 정책자금 규모가 3조 얼마로 나와 있던데, 사실 저희, 그, 국가에서 주는 정치자금 전체 총액은 거의 19조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 얘기 뭡니까? 중소기업은 3조, 나머지는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그러니까요, 대기업을 위한 자금이 더 많아요. 이러면 이 나라가 삼성, LG, 현대 이런 애들만 지원해주는 거야. 근데 사실 삼성 그렇게 지원해줬더니 그 돈 갖고 박근혜한테 그냥 뒷돈이나 주고 뭐 이랬잖아요. 그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나라가 잘 살려면 우리 같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잘 돼야 해. 중소기업이 잘 돼야 하고 중소기업이 잘 돼서 젊은 친구들이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많이 하고 잘 돼서 생활이 윤택해지고 그 친구들이 돈을 많이 쓰고 그래야 그 상가 연합회장님처럼 떡볶이집도 잘 되고 이렇게 나라가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너무 대기업만 지원해주니까 대기업이 하청업체한테 조금 주고 하청업체들이 중소기업도 쓸다 망하고 직원들은 중소기업 안 가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 취업 못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중소기업 쪽에서는 중소기업들을 좀 더 지원해주고 예산 좀 많이 주고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중소기업 청이잖아요. 산업부 이런 것처럼 부로서 승격해주기를 예전부터 많이 바랬나봐요. 그러니까 꼭 중소기업 부까지는 아니어도 중소기업에 좀 더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컨설팅하면서 많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최근에 뉴스가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소기업부가 신설될 것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중소기업부를 누가 그 운영할 것이냐, 누가 책임질 것이냐, 누가 자리를 이제 이걸 할 것이냐는 거 가지고 중소기업 청과 이제 산업부가 서로 역할을 가져가려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부를 주도하게 될 경우에 중소벤처기업부라는 이름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산업부가 하게 되면 중소상공부라는 이름을 갖는 걸로 얘기가 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부가 될지 중소벤처기업부가 될지 이런 것들의 심겨루기가 한참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중기청이 하면 더 좋겠지만 중소기업부가 신설이 되면
중소기업에 주는 혜택이 많이, 되게 많아지겠네요. 그죠? 아니, 산업분야 인간은 나쁜 놈들, 하여튼 대기업들이 그냥, 대기업들이 막는 거지, 뭐. 박근혜야 지한테 돈 많이 주는 대기업들이 하지 말라고 안 한 거지, 뭐. 하여튼, 경제 민주화가 되려면, 중소기업들이 잘 돼야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부가 신설되는 거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잘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 뉴스는요, 알리바바 아세요, 알리바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이 아니고,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이 있죠, 그죠? 중국 알리페이 만들고 알리하는 그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 B2B를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가 있어요. 알리바바.com이라고 하는. 기업끼리 주고받는 거래죠. 이 안에 한국관을 오픈한답니다. 한국관. 한국 중소 중견기업 전용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진행하는 난닝 백화점 프로젝트가 난닝에 있는 중국 백화점 안에 한국 제품만 전시하는 한국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알리바바는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쇼핑몰 안에 인터넷 쇼핑몰 안에 한국관이 생기는 겁니다. 한국관. 네. 한국관이 생기고 여기에는 화장품, 자동차 부품 등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가진 품목 대상으로 총 1000개 기업을 선발해서 순차적으로 입점을 시킨다고 합니다. 1000개 기업이고요. 이거를 선정이 되는 업체들한테는 입점 비용의 70%를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와, 대단합니다. 그죠? 입점 비용의 70%를 지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기청과 알리바바 그룹이 작년 10월에 온라인 수출 확대 업무 협약을 체결한 거예요. MOU를 체결한 거죠. 그래서 했는데 지금 중국이라고 하면 늘 문제가 사드잖아요. 사드. 사드로 인해서 이게 잘 될지가 관심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뭐 관계자가 얘기하는 거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업과 거래니까 B2B니까 영향이 크지 않다는 얘기가 있다고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B2B라고 해도 기업이 물건을 사면 결국은 누가 씁니까? 중국 사람들이 쓰는 거죠. 어쨌든 한국 물건들이 중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가지 루트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난닝백화점 그리고 오늘 제가 또 하나 만난 업체가 있는데 거기는 중국 서안과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그리고 태국 이런 동남아 쪽도 동남아 동북아를 다 그냥 할 수 있는 유통기업하고 저희가 제휴를 할 겁니다. 잘 팔 겁니다. 네. 그래서 상가 여러분님이 난닝 백화점에서 떡볶이를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다음 뉴스는요, 사드 관련 피해 중소기업이 많이 생기나 봐요. 네, 똑같죠? 예, 그 맞아요. 네네, 똑같아요. 사드 관련 피해 중소기업이 많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는 사드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 그러니까 어서 강퇴가 돼요. 빅머니님 지금 없는데 여기? 이게 무슨 얘기지? 강퇴라는 게? 단톡방에서 강퇴됐다고요? 단톡방은 강퇴 못해요. 본인이 나가야지. 그래서 다시 들어오고 싶냐고. 다시 들어오고 싶으면 저한테 연락하고. 아, 방송에서요? 아, 방송에서? 강퇴시켜드려요? 저는 방송, 강퇴 같은 거 안 해요. 한 명이 아쉬운 상황에 무슨 강퇴야. 어쨌든 경상북도는 사드 배치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업체들 정상화를 위해서 그 업체당 5억 원까지 대출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자 2%를 1년간 경북도에서 지원한답니다. 예.
경상북도 쪽이 많이 피해를 봤나 봐요. 왜? 사드를 그쪽에 설치하니까. 하여튼 이런 자금이 있을 때. 예, 좋아요. 고마워요. 예. 경기도, 이번 경기도 뉴스입니다. 경기도 뉴스. 경기도는 중소기업을 위한 불공정 피해 법률 지원단을 구성합니다. 중소기업들을 위한 불공정 피해. 불공정 피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겪는 불공정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법률 자문단을 만들어가지고 저렴하게 자문료를 저렴하게 한다고 해서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구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그 신청할 수 있었고요. 사건 하나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법률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50만원 한도, 50만원 갖고 뭘 할 수 있지? 하여튼 그래도 필요하신 분은 연락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죠? 네. 다음 뉴스는요. 대중소기업 구매 상담회. 예. 판로 확대 사업 같은데요. 중소기업청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대기업 대 중소기업의 구매 상담회를 지난 16일 날 광주에서 개최했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번 호남 광주에서 진행한 상담회에서는 61개의 수요처, 대기업 49개, 중견기업 6개, 공기업 6개가 160개의 중소기업을 만나가지고 유통, 서비스, 기계, 중공업, 전기전자, 정보통신, 건설, 화학 등 4개 분야에서 총 376건의 구매 상담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 계약을 몇 개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좋은 제품과 서비스가 있어도 판로를 확보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도 많거든요. 이런 행사가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주를 시작으로 해서 6월달엔 부산에서 하고요. 9월엔 충남에서 하고요. 11월엔 인천에서 한답니다. 네. 여기에 참가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은 매치넷이라는 곳이 있네요. 매치넷이라는 곳이 있나 봐요. 이렇게 기업과 기업을 매칭시켜주는 곳인가 본데. 매치넷에서 그 참가를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정치인도 광주로 모이죠. 그죠? 이재명 시장 광주로 이사 갔더라고요. 예. 광주가 선택을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라는 그런 정치인들끼리의 그런 게 있나 봐요. 그죠? 하여튼, 어쨌든 뭐, 박근혜 같은 멍청이는 또 나오지 않을 거니까. 잘 되겠죠. 다음 순서는요. 기업 소개입니다. 오늘 소개할 기업은요. 짜잔! 멍충이 맞잖아. 되게 귀여운 다람쥐 캐릭터가 딱 보이는데요. 이 회사는 한국 회사가 아닙니다. 관시의 나라라고 하면 중국이죠, 중국. 관시의 나라에서 관시를 지향하는, 아, 진영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진영 의원님 들어오셨네요. 저희 서울지회 위원님이세요. 관시의 나라인 중국에서 관시를 지향하는, 지향이 아니라 지향하는 기업, 세 마리 다람쥐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세 마리 다람쥐라는 뜻의 이름이 산스송슈라는 이름이래요. 아, 중국말이라서 어렵네요. 산즈송슈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중국 최초의 인터넷 식품 브랜드이고요. 인터넷에서 식품을 파는 브랜드인 거죠. 그리고 가장 최고 많이 팔고 있는 최대 판매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 다람쥐가 주로 이제 밤 도토리 같은 거 모으잖아요. 그런 것처럼 견과류를 메인으로 건과일, 가공육, 고기, 차 등을 주로 취급을 하고 있는데 프리미엄 과자 시장의 장애 제왕이라고 합니다. 좋은 품질의 맛있는 제품을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기본적인 컨셉을 가지고 시작한 업체고요. 산즈송슈라는 회사죠. 그
이제 오픈하고 차트에 광문제라고 하는 뭐라고 하죠? 하여튼 거기서 766만 위안의 주문을 받으면서 타오바오에서, 타오바오 아시죠? 중국의 오픈마켓, 네. 타오바오에서 분야 기록을 갱신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업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열심히 서칭을 하는 거죠. 서핑을 하는 겁니다. 인터넷 검색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해에 오픈하자마자 첫 해에 떠오른 중국 100대 혁신기업에 선정이 되는 대단한 그 하고 있는 그 산지송슈 세 마리의 다람쥐. 여기 제목을 보면 관시에 나라는 중국에서 관시에 의해서 회사를 키운 게 아니고 정통적인 사업을 가지고 사업 능력만 가지고 했대요. 제가 이거 보니까 제가 직접 이 물건을 사보진 않았는데 중국의 SNS를 뒤져보면 여기서 물건 사신 분들이 제품 사진을 갖다가 SNS에 많이 찍어 올리더라고요. 근데 포장이 되게 예뻐요. 제품 포장이. 그래서 이 업체에 인터뷰한 걸 봤더니 소비자들이 제품에 관시, 대부분 관시가 중요하죠. 관시가 중요해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국에 가서 관시를 맺으려고 애를 쓰죠. 근데 관시가 우리가 처음,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 만나고 명함을 주고받아서 안녕하세요. 저기 잘 부탁드려요. 이게 관시가 아니에요. 진짜. 어릴 때부터 지냈던 진짜 친구. 나쁜 건 아니지. 관시라고 해서 안 되는 걸 대겨주는 건 아니고요. 기회가 주는 거, 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도구가 아무리 좋아도 나쁘게 쓰는 사람은 나쁜 거고 도구가 나빠도 좋은 데 쓰는 사람은 좋게 쓰는 거죠. 어쨌든 그런데 여기는 이 산지송슈라는 회사는 정통 마케팅, 정통 마케팅을 지향한다는 거죠. 포장을 예쁘게 하고 서비스를 더 친절하게 하고 뭐 디테일하게 하는 것들이 이 산지송슈를 혁신기업으로 만든 그런 거라고 합니다. 나빠서 지향하는 게 아니고 핵심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핵심에 집중. 네, 하여튼 나중에 중국에 가면 여기서 파는 견과류나 뭔가 제품을 한번 사오고 싶어요. 조만간 선거 끝나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